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의 이혜영 원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할 첫 번째 피부 고민은 저도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여드름으로 정했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서 여드름 치료를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든지 여드름 약을 1년 넘게 먹고 있는데 나아지나 싶더니 끊고 나서 다시 심해졌다고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여드름 치료에 실패한 케이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여드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서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을 통해 여드름 치료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효과 좋은 여드름 치료법 찾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드름 치료법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답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 피부에 있는 모공을 잘 살펴보면 모공 내부에 피지가 분비되는 피지샘이 있습니다. 이 피지샘에서 피지가 적당량이 분비가 되고 잘 배출이 되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지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비된다거나 각질, 노폐물 등에 의해서 모공의 입구가 막혀버리면 피지들이 모공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고이게 되고 결국 여드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지를 과도하게 분비하는 피지선을 파괴하거나 각질이나 노폐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은 크게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생기는 원인과 과정도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피부는 적당한 수분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각질 탈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건조하면 각질이 탈락하지 못하고 모공을 계속 막고 있어서 피지들이 모공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얗고 오돌오돌한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고 이를 면포 또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클렌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사춘기처럼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피지가 과다 분비돼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좁쌀 여드름의 경우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피지 억제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약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간이나 고지혈증 같은 위험 가능성도 있고 특히 가임기 여성한테는 절대적인 피임이 필요한 약이기도 하죠. 또한 불필요하게 다른 부위의 피지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입술이 마른다던가 다른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골드 PTT와 같은 광열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묵은 각질을 녹여주는 스케일링, 피부 재생을 높이는 시술들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이 지속됨으로 인해 모공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면 여드름균이 혐기균인데요. 많이 증식하게 되어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겁니다. 화장품이나 팩과 같이 모공에 자극을 주는 성분으로 인해서 염증이 동반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직접 좁쌀 여드름을 짜려고 하다가 모공을 자극하거나 모공 벽이 터져서 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화농성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과 달리 염증으로 인해서 악통, 발적, 고름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드름이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피부세포를 파괴시켜 큰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여드름균을 파괴하는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광열치료인 골드 PTT의 경우에 여드름균을 파괴하는 효과도 있어서 화농성 여드름 치료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염증성 여드름균과 붉은 자국을 개선시키고 여드름으로 인한 폐인 흉터를 예방하는 브이빈 퍼펙타와 같은 혈관 레이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하면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작용과 항염작용을 도와줘서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재발이 쉬운 피부 질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재발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드름이 나는 원인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드름이 났던 피부는 피지샘에서 피지가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여드름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여드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여드름이 완치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전문의와 상담하지 않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은 겉으로 보았을 땐 개선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공 속 피지 분비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드름은 다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를 그만해도 되겠다 라는 진단을 내릴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여드름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드름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피지선을 자극하는 당이 높은 음식이나 기름진 튀김, 인스턴트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진 않았는지, 피부에 자극을 주는 클렌징과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치료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관련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드름과 관련해서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